네, 안녕하세요. 찬스 미팅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손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찬스. 제 인생의 최고의 찬스는 유사나와의 만남입니다. 어쩌지? 남편이 보고 있는데. 남편과의 만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유사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진짜? 네. 제가 이렇게 유산아를 최고의 찬스로 기회로 맞이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 최고의 찬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유산아 전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당연한 일입니다. 유산화를 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즈니스 제안을 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근데 살면서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소비자로 만들고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인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어떤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네, 설득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설득은요 누군가를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과 공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나를 신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전 네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설득의 기술 첫 번째, 경청입니다. 에이, 시시해. 나 알고 있었는데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을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설득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 잘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선호하죠. 그리고 우리는 남의 말도 어쨌든 막 막아가면서 제가 자기가 더 많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남들을 설득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청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들리는 것과 듣는 것. 들리는 것, 히어링은요, 귀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감각적인 활동이고요. 그리고 듣는 것, 리스닝은요, 들려오는 내용에서 해석과 이해의 절차를 거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심리적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쵸? 근데 왜 우리가 경청이 그렇게 힘든가 들여다봤더니 말하는 사람의 그 분당 단어의 개수는요, 120개에서 15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요, 듣는 사람의 생각의 단어의 개수는 약 600개에서 800개의 단어를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속도보다 생각하는 사람의 속도가 훨씬 앞서가고 빠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청을 하려고 해도, 노력하려고 해도 자꾸 샛길로, 딴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하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끼어들지 말 것. 우리가 꼭 말할 때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미워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본인이 완성시키지 말 것.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 네가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본인이 완성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말 것. 끼어드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마침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하고 쏙 가로채서 본인이 본인의 의견인 마냥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급히 충고를 내뱉지 말 것.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실패한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충고는요,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이렇게 끼어들면서 충고하시는 분들 좀 네, 꿀벌견입니다. 네,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경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청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할 타이밍이 보일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만나면 우리가 쑥 들어가서 설득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투 스텝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초전 설득이에요.
초전 설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래 설득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사전에 환경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초전 설득은요, 설득의 심리학 그리고 초전 설득 책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설득은 투 스텝으로 해라. 자, 제가 말이 좀 어렵죠. 초전 설득. 쉽게 마케팅의 예로 한번 들어서 여러분을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싼 초콜릿을 잘 팔려면요, 그 판매하려고 하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2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판매코자 하는 가격을 적습니다. 만 원. 그럼 사람은 누구나 큰 숫자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숫자가 먼저 원 스텝으로 각인이 되고, 그리고 아래 만 원? 생각보다 싸네? 하고 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 스텝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쉽죠? 네. 그래서 제가 헬스팩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비실거리는데 내가 뭐 해줄 거 없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기농 샵에 가서 ABC 주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좋은 유기농 야채, 채소 갈아다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먹였어요. 그리고 비싼 한약, 홍삼, 공진단, 막 흑염소 때려 먹여서 한 100만원치 먹였는데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헬스팩을 소개를 받았는데 헬스팩이 괜찮나? 했는데 남편이 먹었는데 다음날 빨딱빨딱 일어나고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고 건강이 너무 호전되는 거예요. 근데 헬스팩 가격이 14만 9천 원밖에 안 해요. 앞에 1차적으로 원스텝 큰 숫자 100만 원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14만 9천 원의 헬스팩 가격이 그닥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팩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닥 고민 없이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질문 괜찮아요. 너 건강관리 어떻게 해? 넌 건강관리 너무 잘할 것 같아. 방법 있으면 좀 알려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럼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아도 그래, 나 건강관리 잘해.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산화 헬스팩 먹어보는 게 어때? 라고 권했을 때 쉽게 거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서두에 본인이 건강관리 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일관성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나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양제, 유산화 제품을 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좀 난이도 높은 설득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비즈니스 제안, 사업 설명, 나랑 같이 유산화 한번 해볼래? 라는 그 제안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초기 사업자 때 많이들 범하는 실수 몇 가지 제가 정리해봤는데 요거 도와주실 분이 우리 강승 리더님, 강의도 끝났으니까 마음 편안해. 네. 노란 풍선의 대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파란 풍선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수가, 야, 너 보니 그 유산화 사업 딱 해야겠네. 나 유산화 사업 시작했는데, 나 믿고 사업 같이 할래? 언니, 나 안 할래. 사람들 편견도 너무 심하고, 다시는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너무 싫어할 거야. 야,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자. 이거는요, 뭐예요? 설득인가요? 떼 쓰는 거예요. 이거 막 하자! 떼 쓰는 거예요. 언니, 나 그래도 진짜 자신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아, 진짜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돼? 어? 야, 우리 사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화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돈 벌어야겠네. 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이거는요,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점점 설득이랑은 멀어지는 대화법이에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설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설득의 기술 세 번째는요, 공통점 찾기입니다. 네, 동질감을 유발해서 비즈니스 제안의 성공률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본인이 선호하는 메뉴 고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해서 하나만 외쳐주시면 돼요. 두 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옆에 모신 분이랑 의견이 같아서 좋으시죠? 같았나요? 스폰서랑 같아 좋죠? 보세요. 좋아요. 아, 제가 사드린다는 건 아니고 배고프시죠?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짜장면과 짬뽕만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내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역사적인 예 한번 들어볼게요. 1941년 나치,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가 일본에 있는 폴란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바르샤바의 그 도살자 요세프 마이징거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보냅니다. 일본 도쿄에 도착한 마이징거는요, 일본에게 요구하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정책을 요구를 했고요. 그의 일본은 두 사람 양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유대인 라비 사츠크를 불러서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간부는 묻습니다. 왜 나치가 당신들을 미워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에 사츠크는 왜냐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본군 간부는요, 내가 책임지고 그대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제공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일본군 간부는요, 사츠크에게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그 단어에 강력한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유산화를 처음 만난 분들, 이 많은 짧고 간단한 강력한 임팩트 있는 단어 중에서 본인에게 마음을 좀 마음이 움직여지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다고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이 단어와 나의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유산화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팅을 나가면요, 떨려요. 누구나 떨려요. 저도 떨리고 여러분들도 떨립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낯을 가리게 되죠. 하지만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내는 게 열쇠예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점 찾기로 여러분 사업 진행하시는데 성공률 높이시고요. 세 번째 설득의 기술, PREP로 말하기. PREP이라고도 하는데요. 말을 구조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PREP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석세스코어를 들었는데도 PREP가 낯설다 그런 분들은 48기 석세스코어가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 반드시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PREP는 어떤 거냐면요. 전 김규수 원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말을 요 순서대로 하시면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포인트, 요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 리즌,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example, 사례를 말하고요. 그 다음으로 포인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양괄식으로 말하기 기억나시죠? 미괄식, 두괄식 그런 거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헬스팩이 그렇게 좋다며? 왜 좋은지 말해줄래? 벌써 심장이 뛰어요. 그쵸? 막 바운스 바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다 얘기해야 돼. 막 순서 없이 얘기 다 하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너무 반가워요. 이거 물어봐줘서. 그러면 보통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헬스팩 너무 좋지. 유산화에서 만들고 의약품 제조 시절 그 뭐 FDA 그런 데서 만든 것 같아. 근데 운동선수들도 먹고 우리 남편도 먹고 옆집 남편도 먹고 몇 가지 열매까지 막 들어갔는데 요즘 땅에 영양분이 없대. 그래서 먹어야 돼. 너 세포 살려야 돼. 세포 중요하잖아. 근데 너 요즘 딱 보니까 피곤해. 너 먹어야 돼.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을 줬대. 아인슈타인이 왜 갑자기 살아나서 상을 주나요? 그쵸? 네, 1등 비타민이니까 그 비타민이 한 포에 다 담겨져 있어. 본인 같아요? 네, 일단 먹어보면 일단 잡사바로 가면 안 돼요. 피곤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먹어봐.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얘기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 기억하세요. 프랩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헬스팩이 그렇게 좋다며?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요. 포인트. 유산 헬스팩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필수템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뭐라 그랬죠?
네,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 땅의 영양분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음식만으로는 우리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채울 수 없는데 헬스팩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양소까지 모두 채울 수 있어. 헬스팩은 FDA가 인증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만들고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특허 인셀리전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채우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어. 나와 우리 가족이 섭취할 건데 이 정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그잼플, 사례를 드셔야죠.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냐면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 분, 뭐 영양제 매니아인데 유산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예뻐지고 싶은 분들, 아내를 평생 열정적으로 사랑해주고 싶은 분들, 건강한 부모가 되고 싶은 분, 큰병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분, 그 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한테 추천해드리면 정말 만족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나는 네가 유산화 헬스팩으로 더 예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내용들은요, 아까 프리스타일로 얘기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죠? 근데 더 쏙쏙 잘 들어오시죠? 네, 그게 프랩, PREP로 얘기하기입니다. 자,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네가 말하고 자는 게 뭐야? 요점만 말해봐. 네가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넌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해. 이런 얘기 많이 듣는 분들 이렇게 PREP로 훈련하시면은 정말 진짜 설득력 있는 대화법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득의 달인이 되는 이 네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한다. 그리고 초전 설득, 투스텝으로 말한다. 그리고 공통점 찾기를 적용한다. 그리고 PREP, 프랩으로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득의 달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짝반짝 유산화 안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짜장면 짬뽕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